두 번째 경기죠. 두 번째 경기는 아가사 한승학 선수와 그리고 켄 정성진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사 선수가 요즘 들어서 휴먼의 어떤 그 이정석 선수를 넘보려고 하고 있는 굉장히 또 강자로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금 물이 올랐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한승학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휴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특히나 지금 아마조니아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조니아에서 중계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 예,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또는 오랜만에 월세리를 보시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예, 신선할 수 있는 그런 맵이에요. 네, 아마조니아 같은 경우는 일단 멀티금관과 상대의 본진이 가깝기 때문에 나이트엘프가 빠르게 2레벨을 찍고 견제를 오더라도 휴먼이 나이트엘프보다 2레벨이 밀리샤를 동원 하향을 하더라도 늦을 수밖에 없는 맵이고 반면에 금광 지역의 락골렘으로 인해 멀티가 휴먼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지만은 반대로 멀티를 쉽게 가져간다면은 동선이 나이트 엘프 멀티랑 또 짧기 때문에 휴먼 그쵸.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좋은 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어요. 인멘티가 네. 팍팍 나서 그렇지. 네. 아유, 네. 많이 아유, 준비했어요. 네. 어쨌든 뭐 본인이 늦은 것은 네. 앞으로 그 게임 안에서 경기 안에서 좀 많이 좀 풀어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경기는 이제 휴먼 대 나이트엘프전이 굉장히 좀 많은데 전 경기가 지금 휴먼 대 나이트엘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경기들마다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재밌는 오늘의 경기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맵별로 그리고 선수들의 스타일별로 아무래도 그쵸? 똑같진 않을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아가사 한승혁 선수와 그리고 켄 정성진 선수의 대결 준비 끝났네요. 경기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한승혁 선수와 정성진 선수의 대결. 맵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조니아 먼저 한시 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휴먼입니다. 아가사 한승혁. 히읗 히읗 히읗이죠? 그러네요. 네. 네. 채팅창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히읗 히읗 히읗. 자, 그리고 반대쪽에 나이트엘프 진영입니다. 켄 정성진 선수의 진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들이라면은 맵 자체가 일찍 달리네요. 그러네요. 네.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도착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정성진 선수 정도 실력이라면은 자신도 마찬가지로 네. 미습으로 네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일단은 네. 어그로를 네. 바꿔주는 거거든요. 어그로 바꾼 것을 오히려 역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는 켄 선수고요.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해서 워의 체력을 상당히 많이 빼놓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어차피 이 정도 선수들끼리의 실력이라면은 워가 터지는 그림 안 나오겠지만 일단 아가사 한승학 선수도 어차피 파밍을 하기 위해서 일꾼이 일찍 정찰을 갔기 때문에 네. 크게 손해라고 볼 순 없겠네요. 예. 그래도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조금 네. 더 분위기가 침착해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좀 많이 격양되어 있었죠. 네. 네. 일단 네, 말씀하시죠. 네, 일단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예전 얘기인데 이 팜핵이라고 하죠, 일명. 네. 맵핵을 팜으로 한다고 해서 팜핵의 시초를 제가 알기로는 미스 김성현 선수가 예전에 그렇죠. 로템부터 시작해서 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휴먼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써먹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걸 상대하는 나이트엘프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쌍욕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요 그 본진에서 만약에 팜이 멀어졌을 때 본진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방어력을 약하게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오석환에서?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하는지를 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짜증이 나고 어택당을 찍어놓으면 상대 본진으로 안 가고 지나가다가 타워 때리고 있고요. 팜 때리고 있고 네. 아니 왜냐하면 이 팜이요 금방 지워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네. 경기 중반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은근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트엘프 입장에서는 참 신경 쓰이는 다크레. 네. 좋습니다. 일단 다크레인저를 이용을 해서 좀 다크레인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초반부터 상대방을 빠르게 잡는다기보다는 사냥 코스를 좀 빠르게 좀 가져가 주면서
어떤 해골들을 이용해서 레벨링에 예, 좀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편이죠. 네. 그래서 에코와일과 더불어서 워낙에 예, 또 해골 잘 쓰여질 수 있는 이런 맵에서는 네. 다리 많이 활용하죠. 다크레인저가 통하는 지금 헌터스 소리 깔려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투어일 수도 있겠지만은 원워 헌트리스로 압박을 해주면서 태클을 탈 수도 있겠고요. 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쌍욕이 나온다라는 바로 그 부분 이미 헌터스 소리 올라가는 것도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가사 선수가 훨씬 더 어떤 운영적인 면이라든가 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특히나 전술의 선택함에 있어서 훨씬 더 이득을 일단 보고 시작한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확실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족의 특성을 살린다.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점을 챙겨간다. 이걸 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네, 지금 다크레인저의 레벨은 사실 1레벨, 2레벨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크레인저도 3레벨부터 시작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어떤 3레벨 때 가져가게 되는 이득이 좀 더 있는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상대방의 사냥을 좀 방해해주는 것도 방법 중에 좀 하나긴 한데 상대방이 사냥하는 위치를 뭐 딱히 뒤를 후를 노린다라기보다는 본인도 진짜 사냥을 좀 가져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휴먼도요. 지금 다크레인저가 3레벨 코스가 2레벨 때부터 약간 지연되었거든요. 네.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아가사 선수가 먼저 12시 지역 금광 지역을 사냥을 마친 후에 멀티를 지으면 자신이 역으로 찌를 수가 있어요. 다크레인저 그렇죠. 한 대도 안 됐어요 지금. 네. 그래요. 아직까지 중반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3레벨을 지금 지연시키면서 본인은 아크메이즈는 3렙 벌써 찍어냈고요. 이거는 피해예요. 이건 피해예요. 괜찮은데요? 아 근데 이거를 네. 지금 어차피 저렇게 아처가 들어오면은 풋맨한테 역으로 아처가 끊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물론 피전트 피해는 줄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이게 약간 꼬인 게 제가 볼 때는 켄 선수가 지금 찌르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한양이 지연이 안 됐다면 2레벨 중반 타이밍에 아가사 선수의 후위공도 일단 깼어요. 자 깨고 그리고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렇죠. 포탈도 쓰지 않고 지금 아처들이 거의 잡히질 않았다라는 게 일단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거 무빙하면서 잡습니다. 무빙하면서 한기도 숨었죠. 아 리빌 숨는 꼴을 못 보고 네. 결국 두기 잡아냈어요. 이게 만약에 리빌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더스트도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밤이 지나가기 전까지 절대로 멀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점 잘 이용해줬고요. 지금 켄 선수의 전진된 위치 위치를 보니까 투어 아닌가요? 네, 그렇죠. 에이지 안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원트리스. 이러면 근데 이게 완전 올인이라고 봐야죠. 예, 올인이라고 네. 봤을 때 이거는 준비된 전략으로 상대방의 워텔리멘탈을 과연 녹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켄 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위습이에요. 위습으로 네. 프로텍터링으로 상대한테 압박을 주는 것 좋지만 지금 가장 켄 선수한테 압박이 되는 거는 워텔리멘탈이거든요. 네. 아키메이즈가 이미 3레벨인데 다크레인은 3레벨 안 됐단 말이에요. 고 3레벨 되긴 하겠지만 위습을 다수를 대동을 해가지고 어차피 헌트리스는 나무를 얼마 안 먹기 때문에 네. 다수의 위습으로 워터를 좀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의견인데 이게 네. 워터리멘탈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계속해서 풋맨들만 좀 더 살려주면서 그렇죠, 워터리멘탈을 그렇죠. 피어싱 데미지로 상대방의 헌트리스에게만 데미지를 좀만 준다고 하더라도 막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3을 찍었어요. 예. 이러면 얘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근데 나이트헬프 입장에서 사실 투어 헌트리스 체제에서 네. 뭔가 하지 못하면 그 이후가 사실 좀 힘들어지는 게 맞잖아요. 예, 왜냐면 지금 멀티를 한 상황도 아니고요. 이거는 빼야죠. 알아서 약간 지금 컨트롤에서 약간 긴장하는 네. 모습인데 아간 선수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컨이 좋은 걸로 유명한데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죠. 예. 헌트리스 예. 지금도 그 타겟팅을 무조건 헌트리스. 그러니까 워텔리멘탈은 다른 친구들이 체력이 정말 많이 달았을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헌트리스입니다. 네. 예. 자, 근데 그 헌트리스를 하나하나 지금 잘 살려주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해골 세워져 있는 것들도 해골을 계속해서 상대방이 헌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실 그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휴먼 아가사는 12시에 멀티를 시도를 했고 그리고 타워도 어느 정도 아마 올라간 걸로 제가 파악되거든요. 아, 그메이지? 네, 네, 타워도 하나가 좀 젖어 있네요. 물론 이제 피어싱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막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켄 선수가 네, 그냥 올라가서 이게, 어쨌든 이 멀티를 계속 좀 지연시키고 네. 어떻게든 좀 신경을 쓰게 만들려는 이런 움직임이에요. 결국 막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헌트리스를 쳐서 보내든가 네. 아니면은 다크레인저를
스킬을 깎아 돌려보내거나 지금은 다크레인저가 체력이 없기 때문에 본진의 문해리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이 빌드 같은 경우에는 낮이 되면 힘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해를 다 마시면은 더 이상 회복 수단이 없어요. 자 그리고 본진에 저게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 상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점이 휴먼 상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나이트헬프요. 나이트헬프. 네 지금 상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보이질 않고 있죠. 네. 이러면 그리고 네네. 네 이러면은 나이트헬프가 더 어. 프로텍터. 예, 뭔가 하나의 지금 수를 지금 주긴 뒀어요. 그러게요. 결국 자. 이 빌드는 글레이브 스로어나 프로텍터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네. 마무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워터 엘리먼트 때문에. 네. 그 둘 중에 일단은 프로텍터라는 그런 선택을 한 모습이에요. 네. 일단 주 병력은 투어 헌트리스에서 뽑아내고 그리고 나머지 아 프로텍터를 건설하는 이런 꼼수 나름대로 정성진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자 갑니다. 자 어쨌든 네. 본진이건 멀티건 간에 지금 타워가 어느 정도 또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본대 병력으로 찍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추가적인 방식이 지금 필요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막으러 오죠. 근데 이거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가사. 네, 약간 좀 더 안쪽에다가 루트를 하는 게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위치를. 이거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와 이거 진짜 안 깨지네요. 간단하잖아요. 네, 이거를 예. 걷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못할 팀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아니면 있는 병력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다크레인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계속 재생시켜주면서 분벤 아, 그리고 미니샷까지. 네. 자 다크레인저라고 한다면 역시나 해골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밀리샤가 이거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잡히면 잡히는 대로. 그래서 밀리샤를 일단 뒤쪽으로. 근데 캔 선수가 지금 위습이 너무 안 오고 있는데 어쨌건 밀리샤나 품맨이 잡히더라도 프레티터 두 개만 걷어낸다면은 헌트리스로는 아가사 선수의 본진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터 엘리멘탈을 지금 위습이 빨리 와야 돼요. 아 지금 위습은 전혀 올 생각을 못하고 역시나 아그로가 늦게 도착이 됐는데 아더 밀지 못하고 일단 후퇴를 합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워터 엘리멘탈을 위습으로 제압을 못하게 되면은 네. 프로텍터가 다수가 있지 않는 이상 저 글레이브 스로우가 온다고 해도 글레이브 스로우를 지킬 수단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서 프로텍터 두 개는 결국 내주고 말았어요.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홀업을 하지 않은 올인러시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서야 홀업을 하긴 하네요. 아, 근데 많이 늦었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네. 올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고 12시 지역에 멀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한 휴먼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상대방과의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휴먼의 멀티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러면 사실 나이트헬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쫄리거든요. 네. 솔직히 근데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휴먼도 이제서야 킵업을 한다라는 점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크레인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빠른 그 사냥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멀티를 빠르게 사냥을 가져가주고 본인도 멀티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켄 선수는 멀티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어차피 테크가 느린 거는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나이트 엘프가 3티어가 올라갈 때 휴먼 2티어만 올라가도 자신은 멀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테크가 아닌데 네. 지금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켄 선수는 멀티만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사냥지역을 선점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그러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 힐링 스쿨 두 장이나 들고 있는 또 아크메이지고요. 5렙 찍었습니다. 이거 무조건 빼야 돼요. 무조건 빼야 돼요. 지금 저 피어싱 데미지 절대 못 당합니다. 이거. 네, 헌트리스 두 기는 그렇죠. 체력도 없고요. 이거 점사 세 번이면요. 그 헌트리스 두 기랑 다크레인저 포탈까지도 가능해요. 그만큼 엄청난 데미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 돌아가면서도 예 엉덩이를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네. 현재 조금 분위기가 엎친 데 덮쳤어요. 이게 나이트헬프가 이 게임을 이기려면 테크도 올려야 되고 멀티도 따라가야 되는데 당장 저 품맨 아크메이즈 찌르기를 막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회복상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보려고 지금 켄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역공이 들어오는 가죠. 이제 본진 치면서 어쨌든 상대방을 뒤쪽으로 빼게 만들고 본인은 멀티를 시도하던가 멀티 시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어쨌든 본진이라도 지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워터 엘리멘탈이 지금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지나가던 중학생 때리는 것처럼 엄청 아파요 지금. 지금 사실 보살핌은 고등학생 때까지 네. 대학생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등치 보세요. 자 일단 이거 진짜 뭔가요 이게 아가사 때린 데를 이게 그냥 또 때리는 느낌
느낌이 아니라 더 아픈 걸로 세게 때리는 이거요. 워터 엘리멘탈 본진 한번 더 봐야 돼요. 더 보시면 이거 잘하면 본진에 있었던 워터 엘리멘탈이 저거 아까 전에 그레이브스로 하나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미 파괴된 아 아래 미치려고 했네요. 와 명기가 달라. 오늘 아마 워터가 끝난 것 같아요. 예. 예, 시간이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 소중하거든. 네. 예. 자 진짜 계속 밀리다가 지금 멀티도 못하면서 본진까지 본진 깊숙한 곳까지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사실 그렇네요. 지금 그 누굽니까 아 켄 선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유닛은 사실 드라이어드예요. 네. 그렇죠. 어버리스 매직 네. 있어야 돼요. 이거 어버 없이는요 워터 엘리멘탈 혼자서 헌트리스 3기까지도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위습을 다수를 대동을 해야 돼요. 네. 더 이상 위습이 없으면 그냥 뽑아야 돼요. 그냥 기토용으로 뽑아야 돼요. 와 일단은 네 아케이드는 하고는 있습니다. 아, 겨우 살렸어요. 그러네요. 네. 헌트리스 두 기는 아이고 겨우 살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근데 뭐 진짜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대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 이거 고블린 늦었어요. 고블린 터졌어요. 고블린. 네. 경기증 터졌고요. 네, 많이 어지러워요. 예. 아, 하나 더 샀어요. 하나 가지고 안 되면 두 개를 산다. 네. 네. 지금 도구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려서 그렇죠. 근데, 먹어야 돼요. 네. 제도 체력 반 이하. 겐 선수가 인구수도 막혔었는데 제플린 인구수를 안 먹거든요. 자 마킹까지 일단은 뽑아내고 있는 휴먼의 아가사 한승학. 아 아가사 자원 보세요. 지금 켄 선수가 제플린 라켓 잘 해주면서 정말 이거 막는 것도 잘한 거예요 진짜. 네. 게임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해주긴 했는데 하지만 이거는 아. 수면 연장이 아마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그치, 이유는 그렇죠, 간단하죠. 그렇죠. 휴먼은 가진 돈이 많거든요. 벌써 1500이에요 1500, 1400이면 얘기 끝났죠. 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라이플맨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텔프가 멀티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휴먼이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유리하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누구나 장제호가 될 수 있고요. 아우, 네. 예. 자 중요한 건 지금 뭐 투어 헌트리스 체제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움직임이 막히면서 정성진 선수 켄 약간 좀 방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켄 선수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지컬이 다수가 쌓이기 전에 헌트리스랑 드라이어드 기동력을 이용해가지고 한 번 정도 끊어준다면. 근데 지금 이미 200명만 가지고도 헌트리스가 상대가 안 돼 보이는데요. 그렇죠. 안 되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중계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죠 진짜? 자 결국 끊어먹기네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끊어먹기 밖에는 지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뽑은 건데 나가시 위치를 네. 아 과연 일단 지켜는 봐야겠어요. 시간 벌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갖고 있는 화력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6시 오세요. 건데. 6시 아 이거는 정말 이거 아가사 선수 이거는요 진짜 내가 8강 가겠다라는 어떤 그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보여주고 네, 싶은 거죠. 네. 나야 나 아가사 네, 그렇죠. 약간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지금 이종석 선수가 최근에 여의도에 집을 샀거든요. 오 저 네. 6시 멀티는 제가 볼 때는 여의도가 아니고 도곡동급인데요. 아 그런가요? 여의도가 더 비싸지 않나요? 아 여의도가 비싼가요? 죄송합니다. 나름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네. 나도 농담을 한번 쳐야겠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한 거지. 이거 준비된 거다? 계획된 멘트다 이거? 그쵸? 어떻게 하셨어요? 여의도가 더 비싸면 아, 검색을 해봤어야 됐는데 검색을 해가지고 오시면 제가 많이 준비가 잘 됐네요. 아니, 지금 그 땅값도 모르면서 집값도 모르면서 무슨 집값 대립이야. 도곡동이 어디인지 아세요? 보니까는 도곡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서울 어디 있겠죠? 제가 인천 밖으로 못 나가봐가지고 들어본 거 도곡동하고 그렇죠, 여의도밖에 그렇죠. 없나봐. 뭐 대치동 뭐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가 정말 비싼 곳이에요. 예. 아 귀여운데요? 네. 네 나는 귀여워요. 자 중요한 건 오석환의 귀여운 거는 반대로 네. 지금 굉장히 정성진 켄 선수는 이거 뭐죠? 이거 밀립니다. 켄 이거는 아가사가 볼 때는 저 글레이브 쓰러도 귀여워요. 네, 네. 그래서 완전 오석환이죠 지금. 그렇죠. 쓰담쓰담. 네. 네. 아 터집니다. 야. 이거 위치 정말 잘 잡고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잡으면서 내려와도 네. 그래도 쉽지 않아요. 아 그나마 아 물론 점사 잘 해주고는 네. 있는데 네. 그나마 점사는 지금 잘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진영이 약간 꼬였죠 아가사가.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대학생 워터 엘리멘탈 두 기가 다 녹이고 있어요. 아,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데미지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데미지거든요. 네. 그렇죠. 자 전투할 때 잘 안 보이는 마킹 2레벨 됐고요. 켄 선수도 마이온 태킹 사일런스 잘 걸어주면서 방어 잘 해내고 있긴 한데 네. 능력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록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워터힐 메탈에 좀 다 녹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얼마나, 있습니다. 아유, 네. 그러네요. 이 다음부터는 녹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사를 해도 죽일 수 있을 만한 병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네요. 자,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아 여기서도 아, 무조건 있긴 한데 달에 무조건 아 배쉬 아, 포션 스프 아 포션 내려 보죠. 어디까지? 어 여기 와 타워가 지지. 결국 아가사 한승학 선수가 먼저 승리를 거두면서 1승 챙겨갔고요. 자, 켄 정성진 선수는 1패로 마무리가 됩니다. 역시 내가 가장 강력했었던 거는 유닛도 영웅도 아니라 워터 엘리멘탈이었다. 네. 아,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휴먼의 최강의 어떤 그 소환물로서의 역할, 위용, 이거 톡톡히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네요. 네. 휴먼이 괜히 언제나 대부분 선영웅을 아크메이즈 뽑는 게 아니다라는 네. 것을 네. 확실히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네요. 예. 아, 정말 워터 엘리멘탈 진짜. 네. 저도 나이트 헬프 유저인데 아까 이종철 선수랑 게임하면서도 워터 엘리멘탈 진짜 까다롭더라고요. 저희도 그 얘기했거든요. 네. 되게 몰입하면서 지금 중계했거든요. 예, 마치 내가 당하고 있는 것 마냥.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도곡동까지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낚아질 때네요. 아무튼 좀 조사를 하고.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서울이랑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인천 뭐 이렇게 네. 언급을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땅값 차이가 그냥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예. 자, 어쨌든 정성진 선수 입장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플레이를 해봤었습니다만 아가사 한승학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아가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좀 뭐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제가 들었었는데 네. 역시 오늘 경기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는 양의 김시영 선수와 그리고 프랙티스 이윤수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 굉장히 콕 집어주셨었잖아요. 네, 아까. 그렇습니다. 뭐 김시영 선수가 나이트헬프 로라이어 선수와 함께 뭐 아마추어 나이트헬프의 뭐 쌍두마차 역할을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요. 프랙티스의 예전의 어떤 그 플레이를 제가 다시 한번 되뇌어 봤을 때는 어쨌든 연습만 조금만 더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선수 충분히 예전 기량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8강전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량 가진 선수거든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엔션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맵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 네. 이제 휴먼이 멀티가 어려운데 역으로 이윤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폰이 뛰어나고 멀티 먹는 플레이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게임이 아기자기한 구도로 갈수록 이윤수 선수가 해볼 만한 여지가 많다고 맞습니다. 느껴집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이번 경기 정말 잠시 후에 펼쳐질 세 번째 경기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